집단 감염이 발생한 홍대 세교회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동대문구 고등학교와는 관련이 없는 별개의 N차 감염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500명을 넘어서는 등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예장통합총회와 각 기관들이 행사를 연기하거나 연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장로교단 연합기구인 한국장로교총연합회가 정기총회를 열고 꽃동산교회 김종준 목사를 대표회장으로 추대했습니다. 변화하는 세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통계 자료를 살펴봅니다. 오늘은 비혼 출산과 결혼, 이혼, 낙태 등 가족과 관련한 국민들의 인식 변화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하루 사이 500명 넘게 발생하는 등 8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홍대세교회 집단 감염 사례는 역학조사 결과 동대문구 고등학교와 관련이 없는 별개의 N차 감염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요셉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26일 기준 58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1일 신규 확진자 수가 500명을 넘어선 것은 대구 신천지를 중심으로 대확산이 일어났던 지난 3월 이후 약 8개월 만입니다. 홍대 세교회 관련 확진자는 13명이 추가돼 모두 119명이 됐습니다. 홍대 세교회 관련 감염은 본래 동대문구 소재 고등학교로부터 파생된 것으로 파악됐지만 역학조사 결과 별개의 감염이었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방역당국은 홍대 세교회와 관련해 11월 초에 이미 증상이 발현된 환자가 있었다며 종교활동을 통한 반복적 노출이 커 추가 확진자가 더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확진자는 교인 83명을 비롯해 가족 17명, 지인 12명, 동료 7명으로 N차 감염이 일어났습니다. 마포구 소재 교회의 교인 중에서 증상 발생이 더 빠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추가 전파 상황들을 시간 관계를 따져봤었을 때 더 설명이 타당한 부분들이 있어서 역학적으로 방향성은 전파의 방향성은 교회는 별도로 시작돼서 그 안에서 N차 전파가 일어난 걸로 현재는 파악 분석을 한 상황입니다. 홍대 세교회가 방역 수칙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역학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역학조사 결과 교회가 성가대 활동이나 예배 이외의 소모임 등을 개최한 것이 주된 전파 경로로 추정되며 일부 마스크 착용이 미흡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교회 출입자 명부 관리도 부실해 방역 당국이 정확한 노출자를 파악하는 데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3차 대유행에선 활동량이 많은 젊은 연령층의 감염이 늘어나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20, 30대 감염자 비중이 한 달 사이 28%까지 증가했고 인공호흡기가 필요한 젊은 중환자의 수도 19명에 이릅니다. 방역당국은 젊은 층의 경우 활동 범위가 넓은 데다 경증이거나 무증상인 경우가 많아 자신도 모른 채 조용한 전파자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방역당국은 현재 코로나19 확산세를 감안할 때 12월 초까지 매일 400명에서 600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렇지만 거리 두기의 효과는 보통 시행 1, 2주 후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난다며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거리 두기에 동참해준다면 다음 주부터 반전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강화된 거리 두기가 잘 이행된다면 그 효과는 이르면 다음 주 초부터 나타나 조금씩 증가 속도가 누그러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우리의 노력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현재 코로나19 유행은 음식점과 학교, 사우나 등 일상에서 다양한 경로로 나타나고 있다며 마스크 착용과 사람 간 접촉 차단, 조기 검사 등 방역 수칙 준수를 거듭 당부했습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코로나19가 3차 유행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예장통합총회가 다음 달 1일로 예정된 코로나19 미래전략위원회 수도권 세미나를 개최할지 여부를 고심하고 있습니다. 통합총회는 주말까지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살펴본 뒤 행사 전날인 오는 30일 개최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같은 날 개최하는 사회봉사부와 농어촌부 연합정책협의회는 잠정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예장통합여전도회 전국연합회도 다음 달 1일 개최하기로 한 정기총회를 한 주 연기해서 7일로 변경한다고 밝혔습니다. 여전도회 관계자는
정부의 방역 지침에 따라 총회를 준비하고 있다면서 코로나 상황에 따라 일정이 다시 변경될 여지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통합총회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총회 지침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입니다. 장로교단 연합기구인 한국장로교총연합회가 정기 총회를 열고 꽃동산교회 김종준 목사를 대표회장으로 추대했습니다. 김종준 신임 대표회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 장로교단의 연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승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장로교총연합회가 김종준 목사를 신임 대표회장으로 추대했습니다. 신임 대표회장 김종준 목사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총회 전 총회장으로 꽃동산교회 담임을 맡고 있습니다. 김종준 목사는 한국교회가 다음 세대 육성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한장총도 주일학교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더욱더 지금 다음 세대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우리가 교단을 또 뛰어넘어서 한장총에서도 다음 세대에 어떤 초점을 맞춰서 사역을 펼치려고 합니다. 상임회장에는 한영대학교의 한영훈 목사가 추대됐습니다. 한영훈 목사는 한국교회 연합과 일치를 위해 대사회적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대표회장과 상임회장 등 임원 구성을 마친 한장총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 소외된 이웃을 섬기는 일에 나서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한장총은 또 다음 세대 부흥운동과 장로교 발상지 방문 등을 통한 장로교 정체성 확립 등 내년 사업안을 확정했습니다. 한장총은 장로교단들의 연합과 일치를 위해 지난 1982년 창립했으며 현재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와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등 26개 장로교단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교회 부목사와 전도사를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18단독부는 퇴직한 전도사 2명의 퇴직금을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을 받은 김모 목사에게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을 적용해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교회 담임 목사와 부교역자들이 상하 관계를 이루며 조직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이들의 업무의 계속성이나 전속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김모 목사는 서울 강남의 한 교회에서 시무하며 지난 1월과 3월에 퇴직한 이 교회 전도사 김모 씨와 이모 씨에게 퇴직금 7천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김 목사 측은 부목사나 전도사로 일한 이들을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변하는 세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통계 자료를 들려드립니다. 목회앤데이터 순서인데요. 오늘은 비혼 출산과 결혼 등 이 가족과 관련한 국민들의 인식 변화를 알아보겠습니다. 목회데이터 연구소 김진양 부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에는 이 전통적인 결혼관이 희미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 결혼에 대한 인식 어떻게 바뀌고 있나요? 예, 통계청에서 조사 발표된 결과를 보면 인식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예. 아, 구체적으로 결혼에 대해서 우리 국민의 절반가량인 51%만이 결혼을 해야 된다고 인식하고 있고요. 나머지 절반 정도는 결혼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좀 심각하게 바라볼 것은 10년 전인 2010년에는 결혼해야 된다는 데 대해서 65%가 동의를 했는데 10년 후인 올해에는 51%, 그러니까 10년 사이에 무려 14%포인트 정도나 감소를 했다는 거죠. 상당히 높은 추세로 이 결혼에 대한 인식이 많이 낮아진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결혼 후에 자녀 계획에 대한 인식도 많이 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보통 가정을 생각하면 부모와 자녀가 같이 있는 가정을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인식들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결혼하면 자녀를 가져야 된다는 인식에 대해서 68%만 동의하고 있고요. 반대한다가 32%였습니다. 그냥 국민 중에 3명 중에 1명 정도를 이제 반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연령별로 보면 많은 이제 차이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이 결혼하면 자녀를 가져야 된다 해서 동의하는 비율이 10대에서는 39%, 매우 낮죠. 그리고 20대에서는 47%, 절반이 안 됩니다.
하지만 60대 이상에서는 88%로 절대적인 그런 동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결혼에 대한 문제 그리고 자녀를 가져야 되는 문제에 대해서 세대 간의 차이가 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이혼율도 많이 높아지고 있다는데 이혼에 대한 인식도 변화가 있었습니까? 예, 이혼은 전통적으로는 하지 말아야 될 것, 그리고 부끄러운 것 이런 인식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요즘은 이혼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국민 중에서 이혼을 할 수 있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65%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근데 10년 전인 2010년에는 43%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10년 사이에 무려 22%포인트 정도로 증가를 하고 있어서 이혼이 사회적으로 크게 인정받는 그런 분위기로 많이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최근에 방송인 사유리 씨의 비혼 출산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목되고 있는데요. 이런 비혼 출산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비혼 출산이라 하면 이제 결혼하지 않고 자녀를 갖는 거잖아요. 예. 이거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의 31%는 결혼을 하지 않고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응답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10년 전인 2010년에는 21%밖에 동의를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10년 사이에 한 10%의 증가를 보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증가세를 보면 앞으로도 비혼 출산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용인하는 분위기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 다른 조사 데이터를 보면 결혼을 하지 않고 동거하는 것에 대한 태도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많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2010년에는 41%만이 결혼하지 않고 동거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했는데 올해 2020년에는 무려 60%가 동의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결혼하지 않고 동거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인 그 관용 수준이 매우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살펴본 이런 가족 간의 변화가 시사하는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최근에는 미혼 대신에 비혼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미혼이라는 것은 결혼한 것을 정상적인 것으로 전제하고 아직 결혼하지 않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비혼은 결혼한 것도 정상적이지만 결혼하지 않은 것도 정상적이라고 보는 단어예요. 네. 근데 82년생 김지영이라는 소설을 보면 여성이 결혼하면서 어떻게 개인의 삶이 그 가정에 종속된 존재로 바뀌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죠. 하지만 요즘 여성들은 이러한 삶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비혼자는 크게 늘어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문제는 교회에서는 이제 가정을 중요시하잖아요. 가정을 중요시하면서 교회 내에서 부부 간의 모임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부 모임이 늘어나면 비혼자는 낄 자리가 없어요. 이런 사람이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교회 내에서 이들에 대한 목회적 돌봄이 지금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비혼자 모임을 따로 만들면 이분들이 교회 내에서 오히려 또 이상한 존재로 이렇게 또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볼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 입장에서 보면 부부만의 모임을 하기에도 혹은 그 비혼자의 모임을 따로 만들기에도 여러 가지 고민스러운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교회에서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어떻게 목회적 돌봄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이 교회에서는 필요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입니다. 네,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교회 공동체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세상의 흐름을 통계로 살펴봤습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 김진양 부대표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힘들어하는 이웃들을 위해 지역교회들이 나눔 행사를 열었습니다. 부산성시화운동본부 여성기도국의 마마클럽 기도회 소식도 전해드립니다. 강릉 에덴의 동산교회와 행복한 식탁, 기독교봉사단체 낙지 않는 배낭 등이 코로나19 장기화로 힘들어하는 지역민들을 격려하기 위해 사랑의 붕어빵과 어묵 나눔을 진행했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는 상태에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지는 이 상황에 무언가 조금이라도 그분들에게 따뜻한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봉사를 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종식될 때까지 우리가 이렇게 무료로 사랑을 나누면서 서로 피차 나누고 베풀고 헌신하다 보면 즐거운 마음을 이겨내지 않을까. 대구 동일교회가 2020년 사랑의 김장김치 나누기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동일교회는 김장김치 10kg 220박스와 5kg 173박스를
대구시 동구 신천동 지역 주민과 장애인 단체 등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우리 교회의 권사회에서도 또한 어려운 가운데 큰 수고를 하시고 헌금을 하셔서 올해 행사가 좀 더 풍성히 진행된 것으로 여겨집니다. 앞으로도 우리 동일교회는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고 또 나누는 그런 일들을 계속해서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일교회 오현기 담임 목사는 모두가 어려운 시기일수록 어려운 이웃들을 돌봐야 한다는 취지에서 작년보다 더 많이 김장김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부산 성시화운동본부 여성기도국이 11월 마마클럽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마마클럽 대표 조금엽 권사는 코로나로 인해 어렵지만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일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시대를 여는 열쇠를 가졌다고 믿고요. 교회가 교회되게, 예배가 예배되게, 성도가 성도될 수 있도록 중보기도하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고, 기도회 참석자들은 나라와 선교, 다음 세대 등 다양한 주제로 기도했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강원 영동 일부엔 비나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3도에서 영상 9도, 낮 최고기온은 6도에서 14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